안녕하세요. 곡생기타의 곡생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제이슨 무라즈의 I Am Yours라는 곡입니다. 약간 코드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이슨 무라즈의 정말 유명한 히트곡이니까요. 같이 한번 연주해 보시면서 통통 튀는 그 느낌을 충분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실게요. 코드가 총 5가지 코드가 나오는데요. 약간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이 코드 진행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드 보시겠습니다. B 코드. 7프렛에서 이 F 코드 모양을 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코드입니다. F 샵. 메이저 코드죠. 우리 아까 7프렛 잡았던 거를 2프렛으로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코드입니다. G 샵 마이너. 마이너 코드 폼이네요. 2번 손가락을 띄워주고 4번 프렛으로 이동을 해주시면은 G샵 마이너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E 코드. 7프렛에서 이 A 코드 모양을 가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더블 바렛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나머지 손가락들을 이용해서 잡아주셔도 됩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C샵 슬래시 F.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1번 줄은 소리가 안 나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줄을 위주로 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프렛과 8프렛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노래의 전체적인 순서와 리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듬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노래는 기본적으로는 16비트 바운스 곡입니다. 제가 이전에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라는 곡에 대한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8분음표 하나를 16분음표 3개로 쪼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따가닥 이런 느낌인데요. 여기서 앞에 거와 뒤에 것만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약간 이렇게 절뚝절뚝하는 느낌이 들어요. 바로 이런 형태의 리듬을 바운스 필 혹은 스윙 필이라고 합니다. 대비되는 말은 스트레이트 필이에요. 바운스 필, 스트레이트 필. 리듬의 느낌의 차이가 좀 있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찾으셔야 되는데요. 메트로놈 박자 틀어놓으시고 연습 충분히 하신 이후에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거는요. 요 노래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기타 톤이 요 잽잽이라고 하는데 요런 하는 이런 소리를 스크래치 톤이라고 합니다. 이 스크래치 톤과 전체적으로 누르면 나는 이 소리를 코드 톤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톤의 존재를 하는데요. 악보를 보실 때 음표 밑에 X자 표시는 바로 이런 스크래치 톤을 나타내고요. 음표로 나타낸 거는 이런 코드 톤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노래는 이런 형태예요. 1, 2, N, A 이해되셨나요? 주로 1, 2, N, A에서 1, 2, N 이 M 박자에 코드 톤이 나오게 돼요. 자, 이해되셨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 노래의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의 순서, 곧 송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진행은 인트로 네 마디 진행인데요. 인트로 네 마디 진행에서 이 노래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B, F샵, G샵 마이너, E 이런 코드 진행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이 안에서 리듬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인트로만 약간 리듬 형태가 좀 달라져요. 기본적으로는 2, 3, 4 바로 이런 형태의 진행이 되어집니다. N 박자에 계속해서 코드 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트로는 네 마디의 형태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인트로와 A 파트, B 파트 그리고 인터루드까지는 최초의 이 팜 부분을 브릿지 부분에 대주는 팜 뮤트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인트로 네 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리듬이 조금 달라요. 잘 보실게요. 3, 4 이해되셨죠? 그리고 요 박자가 못 갖춘 마디로 16분음표 두 개만큼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요게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뮤트 잡으시고요. 요렇게 시작을 하셔도 멋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진행은 A파트 진행인데요. A파트 그리고 B파트 인터루드까지 총 24마디 진행이 계속해서 같은 코드 진행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자세한 설명보다는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계속 한 밑에서 목 맹맹한 소리. But just I fell melted, I fell through the crack. Now I'm trying to get back. 예, 이런 식이에요. A 파트 계속 진행이 되죠.
G샵 마이너 가고 계속 바운스 느낌 절뚝절뚝이는 느낌을 요 느낌을 충분히 찾으셔야 돼요. 예, B 파트 가죠. 허밍 한번 나오고요. G샵 마이너로 갔다가 계속 그 다음에 이 같은 코드 진행이네요. 예, 요런 진행입니다. 다음 진행으로 A파트, B파트, 인터루드가 다시 한 번씩 반복되는데요. 자, A파트 진행에서 마지막에 요 C샵 슬래시 F가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요때는 우리가 아까 쳤던 요 판뮤트를 좀 푸시고요. 약간 다이내믹을 빌드업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연결해서 A파트와 B파트까지만 일단 좀 보여드려 볼게요.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네, 스크래치와 계속해서 구분해서 잘 쳐주세요. F샵, G샵, 마이너 E로 가고 D F샵 G샵, 마이너 절대 빨라지시면 안 됩니다. 일정하게. 그 다음에 C샵 슬래시 F. 1, 2, 3. B로 가죠. F샵. E프렛의 위치를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7프렛. 다시 B로 가네요. F샵. E로 가네요. 1, 2, 3, 4. 네, 요런 진행입니다. 다음 진행은 인터루드 8마디 진행인데요. 여기서는 코드 진행이 조금 달라집니다. 한마디에 코드 두 개. E, F샵, 그리고 G샵, 마이너, F샵. 그 다음 E로 가요. 다음에 C샵, 슬래시 F. 네, 요 진행이 두 번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루드 8마디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스캣 부분이 나오죠? G샵 마이너 F샵 그리고 E로 가요. 1, 2, 3 and a 4 and a B로 가고 F샵 G샵 마이너 다시 F샵 E. 자, 여기서 자, 이해되셨죠? 마지막 것만 잘 보시면은 스크래치 1, 2까지 치고 에나부터 코드 톤이 나오면 돼요. 1, 에나, 2, 에나, 3, 에나, 4, 에나. 네, 이런 식의 진행입니다. 다음 진행은 C파트 진행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앞에 A파트와 똑같은 코드 진행과 리듬의 형태지만 멜로디 라인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임의대로 C파트라고 지칭을 하였습니다. C파트 8마디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3, 4. 계속 똑같은 진행이죠? 노래의 멜로디 라인만 잘 따라와 주면은 충분히 재밌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이에요. 다시 B로 가요. F샵 하고 G샵 마이너. 네, B파트가 나오는데요. 연결해 볼게요. 오는표예요. 1이었나, 2이었나, 3이었나, 4이었나. 3, 4, 2, 3, 4, 2, 3, 4. 요런 진행이죠. 마지막 A파트와 아우트로까지 연결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A파트와 아우트로까지 연결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3, 4. 계속 똑같아요. G샵 마이너. Please don't, please don't, please don't. There's the need to complicate. Cause our time is short. E로 가네요. 자, 오늘표예요. 2, 3, 4.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아우트로.
그런데 노래는 중간에 조용히 사라져요. 사그라드는 것을 fade out이라고 음악적인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무라즈의 I'm Yours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강의와 커버 영상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연습하시면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는 곡이니까요. 하이코드 연습한다는 생각하시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코드와 바운스 휠 잘 사용하시면 이렇게 신나게 경쾌하게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쌤 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